자, 그렇다면 요번 시간에도 이제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어 중 하나인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CPU 정보 같은 경우나 기타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 루트 권한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도 su라고 해서 권한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있는 곳을 좀 차지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파일들이 없어서 제가 홈 디렉토리의 칼리 쪽으로 한번 가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파일들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파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뭐 테스트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냥 있는 파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파일의 그런 단일 정보들을 만약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의 etc 패스워드 파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패스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정보들, 아이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들이 etc 패스워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캐스로 해가지고 정보들을 보시면 이제 루트 사용자와 관련된 그런 속성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일적으로는 파일에, 그 다음에 etc 패스워드 파일들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패스워드 파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스키 텍스트 형식,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형식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EX 파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특정한 제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렇게 미리 좀 복사를 해놨는데, 만약 이제 노트패드 EX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오픈 폴더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바깥쪽에서 윈도우즈에서 노트패드 같은 거나 기타 뭐 EX 파일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혹시 파일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 파일 같은 거 열시면은 이렇게 파일에 대해서 정보들을 그런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notepad.exe 같은 경우는 PE30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EX 파일, 뭐 DLL 파일 그런 PE 포맷 형식의 파일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PDF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PDF 파일 같은 거 정보들을 보시면 PDF 다큐멘트 정보들, 그다음 버전 정보들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파일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파일들이 우리가 여러 디렉토리에 사용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이게 디스크, 우리가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전체 디스크의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는 것부터 좀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리스트 블록 디바이스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LSBLK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운트 되어 있는 현재 디렉토리 구조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운트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이제 우리가 VMware 환경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죠. 실제 설치한 것은 아니죠. 설치한 건 아닌데 설치를 할 때도 분명히 이제 하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렇게 VMware 플레이든 뭐든 이그 칼리 리눅스의 이제 세팅 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세팅 쪽으로 가시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설치할 때 이런 것들 한번 좀 살짝 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이게 가상 하드디스크인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메인, 이게 프라이머한 그 디스크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운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SDA1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운티가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한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정보들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80기가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현재 기본적인 것도 이제 80기가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거에 그러한 프리한 정보들, 이게 디스크가 얼마큼 남아있고 얼마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DF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더더 자세하게 이제 각각의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이제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보면은 SDA1이라고 하는 거가 그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기가 정도 해서 요 정도 사용했고, 약한 55기가 정도 아직도 29% 정도 이제 사용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압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파일 시스템 구조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 명령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보안적으로 현재는 기본적인 명령어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뒤쪽에서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이제 보안적인 것들의 요소를 배우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뭐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갑자기 나는 디스크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 부분이 갑자기 0% 100%로 거의 꽉차 있어가지고 후에 다른 파일들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성이 안 돼요. 이게 디스크가 꽉찬 거잖아요. 디스크가 꽉 차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리눅스 계열 쪽에서 있는 그런 악성 코드, 윈도우즈도 당연히 뭐 그렇게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판단할 때 DF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다 수행을 해서 우선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 쪽에서 우리가 이제 ls라고 하는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뭐그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정보들, 디렉토리하고 파일들이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ls-al 명령어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분명히 이제 뭐 이렇게 사이즈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각각 디렉토리에 대해서 내가 그 디스크 용량 정보들을 좀더더 자세히 보고 싶다, 거기에 그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할당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DU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DU. 그래서 DU에 그 다음에 이제 바에 로그 파일, 이게 바에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거든요. 그냥 리눅스에는 다 이쪽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명령을 수행하시면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ls라고 명령을 했던 거는 물론 이제 뒤에 디렉토리 정보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그 검색했던 그 정보들만 그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용도인 것이고, du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요거에 대해서 디렉토리 정보들의 디스크들이 얼만큼 현재 사용하고 있나, 그 하위 정보들까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DF라고 하는 명령어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연관을 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겠죠. 나중에 의심되는 것들을 이제 찾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에 대한 디스크 정보들을 확인할 때 이런 명령어들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PDF 파일들이 뭐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제 나온 거잖아요. 정도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스태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스태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이제 스태트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정보들을 볼 때는 요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SS하고 이제 모디파이 체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포렌식이나 그런 거할 때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SS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에 대한 SS 권한 및 그런 접근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20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요거 영상 찍을 때 지금 요게 시간이 좀안 맞거든요. 이제 12시 이후에는 0시 35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파일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 체인지 같은 경우는 상태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모디파이하고 이제 상태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변경된 그런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 사이즈 같은 거 보면 되고, 이제 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이 사용하는 그런 블록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블록 단위로. 그래서 그런 블록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뭐 블록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눅스에 뭐 기본 화면은 기본서들 보면은 이제 뭐 아이노드 번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거는 현재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세스 권한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액세스 권한 같은 거나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정보나 그룹 아이디 뭐 이런 것들 권한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제 뒷주에서 꾸준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은 어차피 이제 보안 쪽이나 그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은 좋을 겁니다.